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또.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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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너무 찢었던. 아니요, 몸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운동을 하시죠. 아니, 아니, 커피에 토스트까지 주네,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니, 아직 그 보내는 시스템을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그 상품 등록이 안 돼. 더 줘요, 그럼 막 더 줘요? 원래 보내드리던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화장실 다니고 있습니다. 9월 15일입니다. 숙보. 드라마 신병의 원작자 장삐쭈. 드라마 성공의 황홀한 희열감. 시즌 3 간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나인 뮤지스의 드라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드라마 신병 원작자 장삐쭈 드라마 성공의 황홀한 희열감 시즌 3 간다 였습니다. 시즌 2까지 시리즈로 방송되면서 특히 남성들에게 엄청난 공감을 얻고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신병 보신 분들 어떻게 계신가요? 신병의 원작자이자 작가로 활동한 장삐쭈 씨가 신병3 간다고 인터뷰를 해서 많은 팬들이 목 빠지게 시즌3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장삐쭈님은 얼굴 공개를 절대 안 하고 목소리로만 활동했던 땡튜버인데요. 장삐쭈 채널은 잠시 휴식기를 갖고 제작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얼굴을 아예 공개했더라고요. 사실 장삐쭈 씨의 방송 데뷔는 놀랍게도 배텐입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될 거라고 배텐이 먼저 알아봤던 건데 2016년에 10만 땡튜버였던 분이 이제 350만 땡튜버가 되고 이제 드라마 제작자까지 됐습니다. 저점에서 왜 못했냐라고 하시면 있는데 아니 그때 고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한번 오셨었는데 저는 그때 얼굴을 봤죠. 예, 이제 저희가 아마 손만 공개하면서 배텐을 했던 걸로만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다들 어마어마하게 2016년 이후에 커지는 동안 베테는 제자리죠. 예, 그게 또 베테는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공감되는 군생활 이야기로 스타 배우에 의존하지 않고 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의 개성을 살려서 그들이 이제 스타가 또 되고 큰 인기를 얻었는데 신병3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작품인데요. 또 제작자의 신으로 또 장삐쭈님 언제 한번 모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너까지 마피아는 내무반 느낌입니다. 남자들에게는 PTSD 오는 드라마 신병 시리즈에서 가장 독보적인 캐릭터 두 분 박민석, 성윤모로 더 유명한 김민호 배우, 김현규 배우가 오니까 휴가 갔다가 복귀한 군대 동기 만나는 기분으로 격하게 반겨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제작을 하면 어때요? 아, 제작을 할 거는 이사 가면은 진짜 그 아예 그 저기 특허 받은 데가 있어요. 보드게임 테이블 제작으로. 그걸 살 거고. 거기 이사 가면 이제 그런 거 하나 맞출 생각인데 지금 요렇게 하나 사놓으면 그냥 요걸 쓰다가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그럼 나중에 물 대물려야 할 것 같아. 고생하십니다. 아씨. 마작판이 아니라 테이블. 그게 그거지 뭐. 마작은 아직 할 줄 몰라요. 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기가 아, 네. 네. 아, 오랜만에. 예, 예. 앉으시죠. 어, 안경 안 쓰시는 모습 보니까 앉으시죠. 색상인데요.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인상이 엄청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좀 되게 푸근한, 네. 선한 인상을. 아. 네. 어, 근데 약간 또 형이랑도 약간 뭔가 좀 아, 저랑? 어, 왜 갑자기 표정 왜 그래요? 약간 둥글둥글한 네, 둥글둥글한 예, 이미지? 곰상, 곰상. 근데 약간 닮았다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은데 왜 갑자기? 아, 아니, 뭐래야? 왜 저를 안 쳐다보세요? 제, 네. 아니, 뭐 그렇게 저보다 한참 어린 분인데 또 제가 아니, 또 닮았다고 하시면 또 아니, 뭐 갑자기 자꾸 네. 얘기 아니, 배우인데 제가 닮았다 그러면 제가 또 아니, 고장난 기계처럼 고장난 기계처럼 무슨 있겠죠, 같은 말만 계속 하시고 예. 제가 두 분 너무 좋아해서 진짜 진짜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 또 와주신 게 영광이죠. 아, 진짜. 와 진짜 신병 너무 좋았네요. 한 세 번씩 봤어요 진짜. 아, 세 번씩이나? 네. 너무 좋아 정말요? 진짜.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가 나온다는 얘기가 슬슬 장삐쭈님이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뭐, 근데 약간 데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모르죠. 예, 예. 아무래도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신병과 DP 그 군 관련 시리즈의 투탑 아닙니까? 근데 벌써 이게 끝 그래도 2까지 마무리된 게 꽤 됐죠 벌써 한 1년 그쵸, 1년, 1년 넘었나? 1년 됐죠. 오, 1년 좀 넘었어요. 오는 2년 됐습니다. 어, 성윤모 이병은 영창을 갔어요. 영창인가요? 아니면 진짜 군 교도소를 갔나요? 저도 그 이후에 어떻게 갔는지 그렇죠. 이렇게 그냥 네. 네. 일단은 우선은 잡혀가긴 했는데요. 영창을 가게 된 건지 아니면 조사를 받으러 간 건지 어떻게 됐는지 네. 그 뒤에 그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네. 약간 그렇게 들으니까 얘기가 되게 무서워지네. 그 뒤가 아니 진짜 스토리도 너무 좋고 연기가 일단 너무 좋고 싱크로율이 일단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예. 신기하네요. 예. 어 근데 목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맞아. TV로만 항상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축구 방송 나와. 예. 아 근데 진짜 그 김인호 배우님은 그 신병 목소리랑 완전 다르시네요. 네,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죠. 좀 만들어낸 목소리니까요. 사실. 아 약간 일부러 약간 그, 그쵸, 그 어리버리 병사의 네, 느낌을 네. 나기 위해서 원작 싱크를 좀 맞추기 위해서 살찐 성대. 어 좀 만들었었죠. 그거 역시 배우는 다르고 하니까 그니까. 그치 톤이 또 캐릭터 따라서 다 다를 테니까 재밌었어요. 살찐 성재라는 줄이라고 댓글은 살찐 성재 목소리 살찐 성대 살찐 성재 목소리로
연기가 필요해서 살찐 성대. 자, 그러면 또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쓰시면은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지금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꽈 놓으신 건가요? 아니. 제가 괜히 아니죠. 아까 왜 미민님이 정리를 딱 그렇게 해주시고 가셨나 본데. 열받아서 좀 묶어버린 거 아니야? 옆으로 좀. 아니.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뭐 잘려도 돼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 여기 앞에 외치는 거 하나 있거든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아, 네. 뭔가 약간 후신호금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후신호금 하고 온 것 같은 느낌도 좀. 생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렇죠. 하지만 라이브로 또 나가고 있으니까. 네네. 네. 네, 이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 마피아. 꼼짝 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7사단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군대 일화가 훈장으로 남은 남자. 넉사시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예. 아, 군대 가야죠. 그렇죠. 예, 군대 가야 합니다. 예. 군대 미담이 많은 편이죠? 많죠. 제가 악습 뭐 이런 거 다 없앴죠. 뭘 없앴어요? 대표적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뭐 없앤, 뭐. 물 떠오고 뭐 이런 거만 없앤 거 아니에요? 물 안 떠왔죠. 아, 그래요? 네, 뭐 아무튼 뭐 되게 애매한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 예. 부대마다 또 다르잖아요. 성향이 조금.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기억나는 큰 거는 없었나 봐요. 제가 힘이 많이 병사니까, 일개 병사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같이 군이 군 개혁을 한 것처럼 군 개혁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아, 근데 뭔가 그 부조리한 것들은 있긴 있었어요. 뭐 그 후임 뭐 자기보다 아래 병사가 무조건 뭘 다 해야 한다. 음흠. 근데 저는 이제 청소도 같이 좀 돕고. 네, 하지만 지금 고백하지만 빨래는 거의 시켰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네, 미안합니다, 친구들. 네, 그랬군요. 네. 어쨌든 많은 것들을 없애고 미담이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다행이에요. 본인이 정말. 썼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끝나면은 제가 진짜 쓴 것처럼 되니까 제가 쓴 건 없습니다. 게스트 좀 소개합시다. 예, 예.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평상복 입고 돌아다니면, 혹시 배우인가 아닌가 갸우뚱하지만, 군복 입고 생활복 입고 돌아다니면 남자들은 싹 다 알아보는 군인 연기 천재들. 요즘 다양한 작품에서 눈도장 찍으며 활약하고 있는 개성파 연기자 두 분입니다. 김민호 배우, 김연규 배우 두 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성. 아까 살짝 그 꼼짝마 할 때 그 목소리 진짜 너무 살찐 성대 자주 들었던 살찐 성대 목소리 살찐 성대 성대성 죄송합니다. 예예 예.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각자 인사 한 분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병 박민석 역을 했었던 신병에서 일병 박민석 김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예. 네, 안녕하세요. 신병, 저는 원에서 이병 성윤모 역할을 했던 김영규입니다. 이병 성윤모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저는 신병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두 분 볼 때마다 이제 느낌이 진짜 뭔가 바로 막 신병 3를 바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눈빛이 달라. 예. 예. 김연규 배우께서는 작년 5월에 한번 오셨습니다, 베텐에. 그래서 맞아. 그 더 타임 호텔 끝내고 신지연 씨랑 맞아. 베텐에 오셨는데 이제 그때 선량한 시민으로 이제 패하고 그때 분위기 굉장히 싸했어요. 아, 싸했죠. 안 좋았어요, 네. 진짜. 연기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아, 맞습니다. 맞아. 연기도 네. 보여주시고 막 사이코패스. 네, 맞아요. 네. 분위기 좋았는데 처참하게 네, 여기서 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경험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베테랑이시다 보니까
아니.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이렇게 휘두르시고 그 사람을 통찰하시는 능력이 뛰어나셔서 거기에 졌는데 오늘은 이를 갈고 다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타임호텔 출연하신 그 신지현 씨랑 김현규 씨 두 분 다 이제 제가 또 봤던 그 콘텐츠에 나오셨던 분들이라 힘 조절을 못하고 제가 너무 세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DJ는 처음 봤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다 되고 게스트 아무 신경 안 쓰고. 악착같이 하셨네. 상품권 가져가고. 예. 게스트 배려 전혀 없고 자기가 그냥 이겨야 되고. 보통 제가 마피아입니다 하면 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 돼가지고. 다들 승부욕이 있어가지고요. 예, 지현이도 나가면서 되게 이렇게 춤을 그려갔던 것 같아요. 너무 그때 나중에 끝나고 사진 찍는 민망해가지고. 예. 예. 뭐 험한 말도 저는 뭐 제가 뱉었지만 험한 말도 좀 했어요. 자, 그렇고 김민호 배우께서는 매니저가 베텐과 잘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들 제일 좋아합니다. 아, 예, 두드려 주시는 매니저가 좋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그 베텐에 대해서 근데 본인은 좀 혹시 들으신 게 있는지? 저 자주 보죠. 아, 정말요? 짤도 많이 보고. 감사합니다. 그 알고리즘도 이렇게 많이 떠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니저님이 뭐 어떤 부분이 베텐과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저희 매니저님은 어딜 가나 어디 다른 곳에 가도 아, 잘 맞을 것 같다. 그냥 일 잘하는 매니저셨구나. 그냥 우리 식당에 가도 아, 잘 맞으실 것 같다. 음식 같은 것도 아, 좋아하실 것 같다. 막 이런 분이라서 의뢰하는 말인데 저희 순진한 제작진이 거기에 깜빡 넘어가가지고 영화배우가 우리랑 잘 맞을 것 같다고 먼저 연락을 주셨어 이러면서 그래서 대본을 처음 딱 받아보고 이 부분은 잘 맞을 것 같다고 했던 부분을 읽고 이제 그제서야 저는 한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지? 뭐가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할까? 그냥 솔직하게. 영업력이 매우 뛰어난 일 잘하는 매니저였습니다. 어디든 잘 어울릴 것이다. 항상 잘 맞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신병에 또 출연하셨고 워낙 이제 베텐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라 대부분 보셨을 테니까. 자, 그 신병 출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알아보시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도 그렇고. 맞아요. 예. 어떻습니까? 너무. 예. 신병 전에는 그 주말 드라마를 했어서 이렇게 이모님들이나 이렇게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신병 이후에는 드디어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 이렇게 길 가다가 그 뭐 남녀 커플이 봤는데 남자들은 성윤 뭐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누구 그런 그냥 관심조차 왜 누군데 그게 뭐야? 아니 근데 종종 많이 알아보십니다. 근데 맞아 많이 알아보십니다. 그 여자분들도 당연히 못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알아봐 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렬해서 그러니까 너무 강렬해서 한번 보면 딱 지나가도 그 사람 아니야? 이거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지나가다가 얼핏 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신병 이후에도 제가 안경을 또 벗고 다니니까 원래 안 쓰니까 당연히 못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스크를 써도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글라스를 써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안경이 그 박미성일 명 착붙이긴 한데 착붙이긴 해도 그래도 벗으셨을 때도 그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원래도 평소에 그럼 안경을 좀 쓰세요? 안경 아예 안 쓰거든요. 눈 좋으시구나. 눈 좋아요. 와 이게 또 만들어진 캐릭터구나. 근데 원래 또 이렇게 좀 캐릭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평소에 좀 밖에 나갈 때 오늘 좀 사진 좀 찍고 싶은데 이러면 그런 안경을 이렇게 주섬주섬 챙긴다든지 인기 있어요, 인기 있는데. 오늘 서울숲 한번 거닐어 볼까. 네, 저도 쇼미더머니 때 모자를 아직 갖고 있거든요. 오늘 좀 기분 좀 낼까. 오늘은 식당에서 서비스 좀 받아볼까. 그렇게 오래된 옛일인데도 가끔 저 주섬주섬 챙깁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생각은 많이 하는데 참아. 네네. 아 언니 근데 안경 원래 안 쓰시는구나. 네네.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너무. 신병에서 이제 군수죠. 아버님이 장군님이신 어리버리 박민석 신병에서 이제 일병까지 가셨고 그리고 이제 최악의 폐급 병사 성윤모 신병. 설명이 너무 근데 뭐 근데 이제 그 정확해요. 최악이죠. 아 근데 이게 사실 원래 만화 그 장삐쭈님의 그 느낌으로 이미 인터넷에 있었던 원작이 있으니까 그걸 두 분 다 보시고 이제 작품에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성윤모 신병은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캐스팅 과정부터 좀 궁금합니다. 쉽지 않지. 이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신병이라는 오디션이 있는데 한번 네. 이게 와서 한번 볼 의향이 있냐. 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제가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공연 스케줄이랑 겹쳤는데 예. 이거는 내가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해서 딱 그게 오는구나. 네. 네. 처음에 이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후임이 네. 신병 장필준님의 이제 신병의 성윤모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학교 후배도 윤모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었는데 네. 저는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쟤야 하고 있었는데 떴을 때 주위에서 이제 친구에 넣어봐라 해가지고 넣었더니 추천도 받고 해서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봤는데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설마 저는 맞았던 것 같은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맞죠? 이 만진남 그 자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가서 보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연락을 받고. 그 사실 그 성윤모 캐릭터 때문에 그 만화가 원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김연규 배우가 그렇죠. 연기한 다음에 만화를 따라 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야, 너 이 배우 딱이야 막 이랬을 때 이거를 원작을 이제 보셨으니까 야 무슨 내가 어떻게 뭐야 무슨 내가 무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이것도 조금 썩 좋진 않고 야 말이 되냐? 근데 딱 가자마자 합격입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거의 찍어서 캐스팅 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엄청난 싱크로율이죠. 오디션을 보셨나요? 네네 오디션 3번 정도 봤습니다. 상윤 뭐 이걸 하셨어요? 네네네 그 원작에 있는 이제 그 장빛주 작가님의 예. 나와 있는 그거를 보고 독백을 예. 따서도 했었고요. 그거 말고도 혹시 왠지 이 친구의 춤을 시킬 것 같아서 이 한 춤을 일단은 먼저 1차 때 보여드렸는데 2차 때 또 보면은 이게 똑같으면 안 되니까요. 제가 이제 또 윤모라는 캐릭터는 또 다른 장면에서 어떻게 할까 네. 직접 이제 독백을 써서 가지고 오고 또 이제 그 원래 그 롤리폴리 말고도 다른 춤을 또 네, 여러 가지 버전으로 윤모 버전으로 가져가서 한 몇 번 완전 몰입해서 그 캐릭터를 또 해석을 또 하시고 네 이 친구로 해석해서 이렇게 절실하게 네. 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혹시 뭐 롤리폴리 말고 다른 춤은 어떤 걸 그 뭐라면 쳤을 법한 그 춤은 롤린도 쳤었고요. 롤린. 네, 롤린 롤린. 아, 그거 롤린한다. 아, 롤린. 이거 그랬단 말인가? 마이블 마부입니다. 예, 그 시스템 마부. 마부. 마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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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보이를 마부. 마부. 너무 많이 틀렸어. 시스템 마부. 마부. 육모로 하다 보니까요, 마이블 그거를 마부 마부. 그다음에 발음을 그렇게 하면서 호민이 분들의 그 거울아 거울아도. 와, 준비 많이 하셨네. 기가 막히다. 완벽한 배우네요, 진짜 성윤모. 실제로 진짜. 저희 드라마 이제 신병 들어가기 전에 예. 고사 지내잖아요. 예. 드라마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고사 지내는 날 그때는 캐스팅이 안 됐었을 때였어요. 예. 그래서 다른 배우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꾸 성윤모 닮은 사람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제 여쭤봤죠. 예. 혹시 저분이 성윤모냐? 예. 맞다고. 다들 그 누구도 그 성윤모로 보이는 사람한테 또 인사하러 안 가는 거예요. 아. 인상이 좀 이상해서 배우들이 봐도 네, 그래서 진짜가 왔다. 네, 네. 맞아. 근데 김민호 배우도 만만치 않게 만찢남인 게 예, 이 박민석 일병 예, 그거를 네. 그대로 재현하셨고 원래 안경도 안 끼는데 이 뿔테 안경을 딱 끼고 안경이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실제로 다른 드라마 촬영하다가 예. 급하게 이제 매니저님이 지금 그 다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매니저님 말고 예. 다른 분이었는데 그때는 예. 갑자기 지금 미팅을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감독님하고 작가님이 같이 계신데 예. 지금 바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작품인데 그러냐. 신병이라고 그 뭐 만화가 원작이다. 안다. 그래서 빨리 지금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갔죠. 예. 근데 가다가 박민석 역을 아마 보려고 하시는 거겠지라는 생각에 안경점이 있길래 바로 안경점에 가서 되게 싸구려 안경을 얼른 껴서 물태를 네. 예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예상으로 사신 거예요? 네네. 와 그래서 안경 끼고 이렇게 그 만화를 보면서 간 거예요 차에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네. 그거를 좀 갖고 가기 위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작가님들하고 감독님 빵 터지셨어요. 아 보자마자 안경 쓰고 하셨어요. 네, 안경 다 쓰고 아, 들어갔구나. 쓰고 약간 의기소침한 사람처럼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 신병 느낌으로. 네네. 예. 그래서 막 다 빵 터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웃고 시작하니까 저도 예. 좀 편안하게 리딩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캐스팅 담당자도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겠어요. 이게 그렇지. 많은 배우들이 있는데 되게 임팩트가 강한 역할들이라. 네. 근데 딱 그 박민석이 문 열고 들어왔으니까 야, 얼마나 끝났다, 이제 어. 마음이 이러면서. 놓이는 거지. 끝났다. 진짜다, 야. 진짜다 이러면서 좋게 봐주셨어요. 두 분은 그러면 이 신병에서 처음 보신 건가요? 네, 네. 아, 처음 보시고 네. 한 살 차이시네요, 그죠? 네. 예. 그 어떻게 많이 좀 이렇게 사적으로도 좀 보십니까? 저희 아, 엄청 자주 봐요.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형규 말고도 네. 이렇게 우리 신병 멤버들은 주기적으로 자주 모여서 오. 이번 여름에 또 계곡도 같이 놀러 갔다 오고 아, 네. 진짜 친해지는 되게 잘 진짜 군대 동기들처럼 그렇게 자주 만나요 진짜. 아하. 네. 오, 좋다 좋다. 네. 너무 좋다. 네. 네. 다음 시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 근데 저는 이 신병에서 다 캐릭터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특히 그 최일구 병장님, 아~ 최범, 예, 이분이랑 그 다음에 그 중대장님, 네, 네. 아~ 중대장님이 성윤모 그 혼내는 장면 이 있거든요. 아, 네, 아 맞습니다. 성윤모 네. 명장면 중에 하나. 아 그거 진짜 그 부분만 잘라서 본 분들도 그거 보고 신병 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네. 명장면이 참 많습니다. 아, 역시 네. 성재 형이 좋아하는 분들이 나오면은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아, 그래서 저는 조금. 성재 형이 많이 지쳤구나. 그러니까 뭐 별로 상관없는 분들 나오면 대충 하더라고요. 이게 막 자기가 너무 막 자주 챙겨보는 분들, 네. 너무 팬인 분들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닙니다. 얘기하는 아닙니다. 게 아니 사람 지쳤구나라는 생각이 안쓰러워 전 저런 거 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신병은 그 여자 출연자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네. 자주 이제 모임도 하고 뭐 이렇게 MT도 가고 뭐 이렇게 회식하고 그럴 때 네. 조금 뭐 아쉬움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또 극 중에 러브라인 같은 거 안 만들어서 좀 아쉽다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뭐 근데 저는 되게 이질감이 없었던 게 네. 저는 연기해 오면서 한 번도 러브라인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적이 없어서 네. 그냥 왜 웃어요? 아니 대본이 뭐래야 돼. 대본이 네. 뭐야 이게. 예. 네. 근데 저는 유일하게 원 때 이제 여성 배우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아. 네, 그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을 예. 때 이제 미술 선생님 아, 미술 치료사 아, 네, 미술 선생님으로 아, 오셨던 네네네. 네, 그 여배우 잠깐 봐. 되게 잠깐 나오시는데 아직도 잊지 않고 계시네요. 그분과 뭐가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네. 없는데요. 단 한 번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단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때가 좀 약간 좀 마지막 뒤에 촬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뒤쪽이었고 나 앞에 예, 순서가 또 이제 머리도 다 밀려서 진짜 군대에 와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 안에서 잡혀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 오 여성분이 아. 계시네 해서 진짜로 군인이 된 마음으로 진짜 군인처럼 네. 완전 그 상대가 진짜로 군인 네.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 색칠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보고만 해서 육모로 해 진짜 약간 미축도 네. 좀 되고 몰입을 제대로 하셨네. 아니 사실 여동생이나 누나 면회 씬 같은 건 좀 자주 나와줘야 되는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네, 들고 2에 한 번 나왔었죠. 아 그렇죠. 네. 네, 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러브라인 이렇게 살짝 DP 같은 거 보면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있죠 있죠. 네, DP는 많죠. 대한민국 투탑 그 군대 시리즈인데 좀 시즌3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역으로. 아 근데 오히려 그런 씬들이 좀 예를 들면은 플롯 때문에 필요한 진짜 필요에 의해서 넣는 게 없어서 더 배우분들끼리 친해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서로 몰입도 네, 많이 네. 되고 남자분들끼리 있으니까 뭐 군대 얘기도 많이 하고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저도 또 그리고 이제 그 박민석 일병이 이제 부친께서 장군님이신데 예, 근데 거기 장군차 운전병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질문 좀 있고. 진짜 네. 또 시작이네. 저 장군차 운전병 출신. 장군차 운전병 출신이에요. 진짜요? 네. 그러면 3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출연 의사가. 아 제가 까메오, 늙은 장군차 운전병 장군은 나온 거예요? 저희 운전병으로 말뚝박은 거예요? 부사관 저희 분장팀 원산대 나이기 때문에 나이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분장으로. 아, 그럼 요즘 CG가 돼요. 예. 나이는 메가더예요. 메가. 아 이거 상륙 작전 하셔도 돼요 지금. 이거 공개하는 거? 메가더로 등장해도 되실 분인데. 거의 서울의 봄. 예, 동안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예. 저는 좀 그러기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장군님 항상 그 운전병이 같이 다니셔야 되는데. 그렇죠. 직접 그렇죠. 운전을 하시는 참군인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디테일하게 잘 보셨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좋아하는 거야. 진짜. 진짜 중에 진짜인 거죠. 예. 네. 자, 그럼 일단, 한 문장 프로필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김민호 1990년생 초등학생 때부터 언더그라운드 댄스팀에서 춤을 배우고 안무를 꿈꿨던 댄스 출신으로 안양예고 연극 영화과에 입학하면서 안무가에서 연기자를 진로 변경 학습 때부터 반올림 하이킥 짧은 다리 역습 등에서 단역으로 연기 시작 그러다가 2014년 음악 드라마 몬스터로 데뷔 이후 아홉스 소년 발칙하게 웃고 경이로운 소문 오케이 광자매 이도나 영화 트윈키즈 645 카운트 등의 출연을 차근차근 연기 필모를 쌓고 있고요. 특히 첫 주연을 맡은 드라마 신병에서 어리버리 군수제 신병 박민석 역을 맡아 인지도를 얻었고 성대모사 장인에게 김윤석 이경을 너무 똑같아서 재미가 없을 정도 어디서 본 것 같고 편안하고 친숙한 영화 매력적이지만 배우 유진혁 싸이 이수지 윤석열 대통령 등 닮은 사람도 많습니다. 다음 김연규 1991년생 합창실 연기자의 꿈을 갖고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 2013년 23살 때 연극 김치로 데뷔 다양한 연극 작품 출연하며 내공을 쌓았고요. 연극 무대에서 활약하던 중 드라마 신병에서 백범명도 성균모 역의 캐스팅 원작 캐릭터를 잘 살린 신들린 연기 높은 신고를 극찬받으며 사람들에게 얼굴을 했고요. 올해 공개된 인기 드라마 선지였고 티어 놀아주는 여자 등에 출연하며 열심히 활동 중이고 로맨스 코믹 누아르 호러 등등 전부 도전해보고 싶은 야망 캐릭터 사이코패스 덕후 아저씨 양아치 로맨스 남주 친구 등 다양한 역할에 자신은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입니다. 53초 이유식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하네. 이렇게 늘리는지 알았는데 오늘. 예. 이걸 속였죠. 나 속였지. 아니 아니. 5초 먼저 넣고 시작했죠. 네, 아닙니다. 아닌데. 예. 5초 먼저 넣고. 아니 이게 50초가 돼야 좀 더 주거든요. 아 많이 틀렸어. 아. 예, 몬스터인데 왜 마스터라고 읽어요? 몬스터라고 했다 몬스터라고 했지 마스터는 뭐예요 갑자기? 마스터가 음료수 아니야? 네, 네. 몬스터입니다. 몬스터죠. 몬스터.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오, 김민호 씨가 댄서 출신이세요. 오, 이게 댄서는 아니고요. 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기 때부터 이렇게 TV에서 박진영 씨나 H.O.T. 보면서 예. H.O.T. 제6의 멤버를 꿈꾸면서 항상 살았거든요. 와, 제6의 멤버. 네. 춤을 계속. H.O.T. 너무 좋아해서 예. 춤추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은 그 앞에서 춤추고 용돈 받고 이러면서 장기자랑 같은 거 항상 잘 나가고 거기서 이제 순위권에 항상 들고 아 항상 무조건 1등 그렇죠. 아 진짜네. 그럼 진짠데. 그래서 그때는 지금 저는 이렇게 통통하진 않았고 그때 좀 말랐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춤추는 거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방송국 PD분들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좀 키우고 싶다 아마 이러면서 아이돌 쪽으로 네네 예. 왜냐하면 그때 많지 않았거든요. 예. 10대 가수들이 많지 않았어요. 아. 보아, 양현양아 막 이런 분들이 엄청 핫할 때여가지고 아, 네. SM 쪽에서 왔나 보네요. 방송국 PD님들 방송 PD님들 그때 이제 예. 부모님께서는 아 애가 취미로 좋아해서 하는 거지 뭐 그쪽으로 그럴 생각은 그렇지. 없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네, 아직 어리고 예, 네, 그래서 예. 돌려 보내셨죠. 그래서 예. 그러다가 네 언더그라운드 댄스 팀에 들어가게 돼서 그때 그 멤버 중에 개그맨 홍인규 씨가 계셨었어요. 홍인규 형님. 그때 홍인규 형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홍인규 형님 그때 한 20살, 19살 이 정도셨어요. 그때 홍인규 형님은 락킹 이런 댄스를 하셨었어요. 아, 그런 네. 홍인규님도 그런 또 네. 인천 주한역 뒤에 되게 허름한 정말 곰팡이 많은 그런 연습실에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을 텐데 다들 이제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스턴 피플이라는 어떤 그런 언더그라운드 댄스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세 분이 다 춤에는 이전이 있는 거네요. 넉살도 이 매끈보이 세컨보이즈 댄서 출신이고 아, 정말 기분도 나쁘고 좀 드럽네요. 기분이 매끈보이즈는 맥입니까? 뭐 미꾸라지 매끈보이가 더 괜찮아. 추어탕에 담긴 들통에 담긴 뭐 미꾸라지처럼 그렇죠. 매끈보이즈? 네.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김현규 배우께서는 이미 뭐 롤리폴리로 그렇죠. 한 획을 그으셨고 스윙키즈랑 645에서 춤춘 역할을 또 네, 맞아요. 김민호 배우께서는 맞아요. 이야 춤을 이렇게 또 잘 치시고 그러면 두 분의 그 춤 레벨로 따지면 누가 좀 더 티어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형이 훨씬 더 높죠. 아 티어는. 그래요? 아 이쪽은 저 민호님은 아예 전문가야. 네. 아, 지금은 그렇구나. 이제 못 추는데 예. 그래도 몸이 기억하는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아직. 야. 그러면은 그 언제쯤 이렇게 연기로 또 전향을 좀 하신 게 그 여기 안양예고 때부터? 네 중학교 3학년 때 예. 공부를 못 하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민호야 너가 공부도 못하고 끼는 많은 것 같은데. 아, 그 선생님이 또 고등학교 네. 진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 추천 좋다. 하시다가 예술고등학교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예술고등학교 한번 가봐라. 너가 춤을 좋아하니까 무용과에 가도 좋고 연극영화과라는 곳에 가도 다 너 같은 놈밖에 없을 거다. 뮤지컬 할 수도 있고 네, 일단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런 의미로 한번 준비를 해봐라. 그래서 아, 좋다.
딱 저도 약간 번쩍한 거예요. 어. 맞다. 그런 예술고등학교라는 게 있지. 그래서 아 선생님 저 그 연극영화과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연극영화과 그거 갈래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선생님께서 글쎄 입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연기학원을 가야겠지? 어. 아, 네 갈래요. 그래서 그날 바로 어떻게 알아봐서 연극영화과 진학 입시를 하는 이야. 그런 연기학원을 간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순간부터 네. 준비하신 거네요. 그날 바로 혼자 진짜 버스 타고 갔는데 거기는 제 또래는 없고 다 재수 삼수 하는 형 누나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웬 중학생이 교복 입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예. 그날이 즉흥 연기를 하는 수업을 하는 날이었는데 예. 선생님께서도 그냥 얘가 귀엽고 하니까 어린 놈이 왔으니까 이제 한번 시켜보신 거예요. 재미로 했는데 얼마나 웃기게 이상하게 했겠어요. 예. 쑥스럽고 근데 막 아, 장난치신 거죠. 아, 와, 연기 신동이 나타났다. 리액션 해주시고. 네, 막 그러면서 네. 약간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재밌는 거예요. 아, 좋다. 그리고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불 다 꺼놓고 주황색 이제 핀 조명 딱 떨어진 곳에서 네. 형 누나들이 한 명씩 나가서 거기에서 막 독백 연기 막 울면서 막 연기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약간 매료된 거죠. 그래서 배우 나도 이거 할래 이렇게 그냥 그날부터 마음 먹어버린 거예요. 야, 그 선생님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기회를 너무 잘 잡으셨네요. 그때. 맞아요, 결심을. 야, 그때도 뭔가 약간 박민석 신병 같은 느낌도 좀 있었겠네요. 막 맞아요, 맞아요. 나 진짜. 저렇게 돼야겠다 막 하면서. 좋다. 이게 참 네. 선생님들이 중요해. 그래서 그러니까 저처럼 참. 아니요. 아니요. 아니, 맞은 아니, 격밖에 없어요? 서운하셨어요. 맞은 격. 어, 아니 근데 아니 서운하셔도 돼요. 안 좋은 분들도 꽤 있어. 와, 중학교 선생님들 너무 감사한데 고등학교로 저는 잘못 지나간 것 같아요. 안 갔어도 됐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근데 네. 또 선생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넉살 보면은 또 아, 저거 손이 나갑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네. 참 정말 많이 맞긴 했어도 참 좋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신고해야 될 분들 많이 있어서 뭐 매도 많이 맞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맞아요. 뭐 이렇게 네. 좀 공투가 왔다 갔다 할 때라 아, 네. 옛날이라. 네. 저도 뭐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김연규 배우는 연극 김치로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신병이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 연극을 약간 형이랑 또 얘기하면서 예. 또 공통점이 있는데 저도 안양예고를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다가 저는 예. 이제 바로 탈락. 만약에 케이스여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제가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은 형님의 이제 후배가 될 뻔했을 그러네. 근데 이렇게 신병으로 또 만났으니까 네, 너무 좋고요. 얘기가 좀 딴 데로 샜지만 저는 좀 연극을 조금 오래 했습니다. 네. 연극 베이스로 쭉 오래 하다가요. 김치 이후로도 쉬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도 가고 하면서 자꾸 연극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체를 좀 해보게 했다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엑스트라도 나가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 단역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돌리다가 우연치 않게 이런 천운의 기회가 신병으로 다가와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작품을 인생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준님이 이제 딱 저랑 비슷한 그 길이에요. 뭐가요? 힘든 길. 진짜 거리 출신 네. 스타일. 네. 길거리 스타일로. 야, 근데 이제 연극 무대에서 이제 완전히 내공을 좀 잦았기 때문에 또 영상 연기하고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좀 위화감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는? 처음에 너무 윤모라는 큰 역을 맡았어요. 너무 부담감이 예. 너무 강했고요. 이게 뭐랄까요? 윤모가 또 되게 또 힘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을 몸에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부담하고 이 몸에 힘을 빼느라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축처지는 느낌이 그거 있었고 약간 이 좀 약간 큰 배역을 맡다 보니까 더 이제 카메라도 약간 할 게 더 많더라고. 그때그때마다 힘들었는데 주위에 이제 너무나 좋은 이제 형님들이나 선배와 동료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지금은 조금 나만의 것을 조금 해보고 도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야, 아니 겸손해. 그러니까. 말투가 너무 겸손해요. 예.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냥 패급 병사가 아니라 패급으로 끝났으면 그 계속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잡혀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예. 있습니다. 잡혀가더라도 이 친구가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등장해도 이상할 건 없어. 모든 그렇죠. 어떻게든 들어올 수 있는 수사라는 거거든요. 게 예. 원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잡혀갔는데 그렇죠. 풀려나기도 하고 뭐 숨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시즌 3 스케일을 좀 키우기 위해서 선모가 돌아오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열어놓는 거예요. 왜냐면 군 관련 뭐 이제 컨텐츠들을 쭉 보면은 항상 이제
굉장히 그 빌런을 담당하던 어떤 병사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영창을 가다거나 아니면 이제 군 병원을 갔다가 돌아오는 돌아와야지. 근데 이 정도 스케일이면 돌아오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네. 저는 원작에서도 이미 그거를 상정을 하고 좀 열린 식으로 어떤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게 할까를 좀 고민하지 않을까. 이 정도 임팩트면 무조건 돌아와야지. 네. 어 갑자기 막 그 간부가 돼서 돌아오면 그러면 너무 황당한가요? 너무 조금 예 과하죠. 분명히 포성줄에 묶여서 갔는데 간부가 어떻게 풀까? 네. 그리고 김민호 씨도 무대 경험이 있으신 게 뮤지컬 신흥 무관학교. 아, 네. 배역이 이완용. 네. 제가 연기 해오면서 네. 가장 높은 계급이었어요. 아, 네. 가장 높은 지위. 네, 이완용이었죠. 이완용은 어떻게 연기를 하셨습니까? 진짜 어렵다. 이게 일화가 좀 있습니다. 이게 예. 군 뮤지컬이에요. 예. 군대 있을 때 이제 군 뮤지컬 되게 신흥 무관학교라고 되게 인기가 많은 뮤지컬이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지창욱 형님이랑 뭐 배우 강하늘 씨랑 뭐 계속 이미 하고 계셨어요. 하다가 예. 앵콜 공연에 제가 합류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병 때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자고 있는데 소대장님께서 이제 깨우더니 비나 너 잠깐만 와봐. 그러더니 이거 한번 봐봐. 신흥무관학교라고 뭐 알아?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알고 있으니까 예. 벌써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그 문구를 보자마자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건데 하시는 거구나. 안 믿어. 하니까 너 여기 한번 오디션 지원해보라고 군 장병들을 지금 뽑고 있다. 그래서 제 휴가를 써서 얼른 이제 그 오디션을 보러 갔죠. 야. 보러 가서 이제 다행히 오디션이 돼서 예. 들어갔는데 마침 그 앵콜 공연 전부터 이완용 역할을 하시던 선배님이 계셨었어요. 네. 그냥 원래 뮤지컬 배우. 근데 그분께서 다른 역할로 좀 더 가시면서 공석이 된 거죠. 이완용 자리가.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다행히 어떤 네. 그런 군인 역할, 뭐 이렇게 독립군 역할 이런 거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연출님께서 저를 쭉 부르시더니 뭐 이렇게 털 달린 뭐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대보세요. 대보세요?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대보시더니 이렇게 대보시더니 이완용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병 지금 현재 일병이 그렇죠 일병이신 분 그때는 연출님도 군인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연출님도 네. 군인으로 보이지 군인으로 그렇죠, 보여 그렇죠. 이제 윗사람 윗사람.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네. 이완용 역할을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뭐 살짝 뭐 그 그때 뭐 대사 같은 거 뭐 있나요? 이게 큰 극장이다 보니까 예. 제가 생각한 어떤 연기 스타일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은 걸 또 배웠는데. 예. 2층 극장이고 엄청 극장이 크다 보니까 이제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한 이완용은 좀 더 되게 막 조근조근하면서 사람을 좀 피말려 죽이는 그런 거로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약간 그래서 사극 시대극에서 이완용 하면 왠지 이렇게 조용히 네. 나를 팔아먹읍시다 뭐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아니고. 하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수염을 확 막 제치면서 이렇게 왜냐 보여야 되니까 카메라 앞에 이렇게 그냥 만지작만지작 해도 보이는데 저 2층 끝에 있는 관객분까지 보시려면 수염을 이렇게 하면서 이 새끼가 미쳤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밀정이란 놈이 막 완전 이렇게 아니 무슨 간달프처럼 그렇지 간달프처럼 이거 발성이 유발성이 나와야지 막 뒤에 짜내야 되고 또 그냥 생발성을 하면은 나이가 좀 그쵸. 어려 보이니까 목을 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멍청한 놈 막 하면서 막 다 들리게 역시 막. 네. 저, 야 이거 어려웠겠다 근데 순식간에 이완용으로 그냥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쁜 놈이어야 되는 거 외국인이 와서 보시더라도 이런 정도의 어떤 나라를 팔아먹은 놈처럼 보여야 되지. 네, 저 사람은 무조건 나쁜 놈이겠다라는 거를 심어줘야 되는 연기 있잖아요. 그렇지. 어린이들이 봐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알아야 하듯이 그렇게 했었죠. 아, 저 무대 연기는 선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배신도 해야 되는데 약간 긁으면서 나쁜 놈 이렇게 빌런 연기를 확실하게. 정말 짧은 그 순간이었는데 이완용으로 보였어. 아, 그 순간 그 정말 1초, 2초 정도 된 순간에 와, 역시 진짜 다르다. 다양한 경험하셨네. 재밌게 잘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매니저께서 네. 뭐 일 잘하시는 그 네, 매니저님이 네, 네. 자랑을 엄청 하신 것 중에 성대모사를 네. 재미없을 정도로 잘한다. 너무 똑같았어. 이거 특이한 평가거든요. 재미없을 정도로 잘한다. 방금 이완용은 보여주셨는데 아, 이완용 성대모사 어땠나요? 이완용 성대모사 이미 아, 왔다였어요.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메인은 이완용이고 아, 예. 네.
어, 다른 뭐 누구 혹시 카피를 좀 하시나요? 많은 분들을 성대모사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약간 성대모사를 원래 좋아하는데 주변 분들 잘 따라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 많이 따라하고 이런 친구였어요 제가. 근데 저는 어떤 대사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말할 때도 그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야지 저는 마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영기 씨, 네. 준비 단단해요. 이거 바로 이어서요. 지금 들었죠? 평소에도 뉘앙스가 나와야 된다까지 들었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이자 선배님이자 또 성대모사를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게 또 김윤석 선배님. 근데 이미 들려. 이미 약간 있어. 저음은 있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윤석 선배님을 많이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걸 좀 더 잘 따라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팁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팁까지? 와, 이게 뭐 매뉴얼북까지. 그럼 뭐 어떤 역 하실 때 목소리를? 뭐 타짜를 많이 했었는데. 타짜? 아귀? 도자까봐 민사팽이다? 내 패하고 전바다 패로 몇에서 뺐지? 내가 삐딸에 한마디도 빼자 이 새끼야. 잠깐만! 코가 너무 막힌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 틈이에요! 그 틈이에요! 아니, 민호 씨! 아니, 비염 걸린 아기인데. 그 정도로 가야 돼요. 이 짝배기냐? 네, 맞아요. 그 거의 숨을 안 쉬잖아, 이거. 예. 추격자 같은 경우는? 추격자. 야, 사팔파로. 너지. 엄마 내려? 뭐 이제 이런. 약간 이번에 먹는다, 살짝. 네, 살짝 네, 먹는 게 네, 있네.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하이일 때도 있으세요. 하이? 어떤? 뭐, 아까는 되게. 도작가만 했지만 네. 좀 약간 기분이 좋으시거나 좀 상대방을 약올리시고 싶으실 때는 저녁은 먹고 와서 어제 뭐 자실지 모르더디 약간 이렇게 아 잘한다 아 근데 잘한다 와 근데 기가 막히네 다, 그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김윤석 씨 뭐 상대모사네 아 근데 진짜 비슷한데 근데 충동증 아 확실히 제가 어떻게 김윤석 선배님을 하게 됐냐면 어렸을 때 시실리 2km라는 영화 있어요. 아, 네. 진짜 재밌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걸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네.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봤는데 되게 뭔가 말투가 특이한 배우님이 나오시는 네.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되게 특이하다. 계속 본 거예요. 그 김윤석 선배님을. 그런데 네. 코가 되게 막힌 느낌? 약간? 아, 되게 저음이신데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코감기 걸렸을 때 한번 해본 거예요. 감기 때 테스트 해봤다. 네, 그래서 김윤석 선배님 만약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좀 우리 코감기 걸렸을 때 코가 이렇게 막히면 약간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김윤석 선배님. 근데 시실리에도 네. 그 저 김윤석 선배님이 나오세요? 아 그럼요. 와 나 기억이 안 나. 그 권우중 선배님이 변기에 딱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 이제 김윤석 선배님인 거죠. 경찰 왔다고 빨리 나와 밥 먹으라고. 아, 그 저기 마을 사람. 아, 그 마을 사람. 그래서 막 사부로 머리 치고 되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나오셨어. 아, 너 너무 옛날에 봐서 김윤석 배우가 여기저기 많이 있겠어요. 저는 막 그 벽에 매달려 있던 거 뭐 이렇게 그 정도. 아, 그런 정도. 강렬한 임팩트 받으시 한번 봐보세요. 시실리는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명작이죠, 명작. 명작이에요, 명작. 예. 코를 막으면 아기가 되는 거야. 한번 해. 너들 핫바지 뭐야? 왜 코평선을 왜 넓히시는 거예요, 근데? 코를 막으면. 어, 이게 저팔계 느낌이. 어려워. 왜 그러지? 핫바지 뭐야? 발음은 해야죠, 발음은. 알지, 알죠?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어렵네. 아, 근데 이거 되게 디테일하다. 팀이다, 팀. 굉장히 디테일하다. 와. 밑장 빼겠냐? 뭐요? 아니. 랩한 악이에요? 밑장 빼겠냐? 아, 쉽지 않네. 쉽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현규 씨의. 예. 개인기는? 준비되셨죠? 2부에. 아, 2부에 한번.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이, 웃기다. 도자카바, 도자카바 해봤지? 도자카바냐? 도자카바, 미사백이냐? 와, 근데 이거 진짜 톤이 너무 비슷해요. 그 특징을 잡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도자카바, 도자카바. 저는 그 저음은 안 내려가요. 도자카바, 도자카바, 미사백. 영기 씨도 하이톤 저랑 비슷한 톤이라 그 아래까지 어렵습니다. 저도 약간 이게 하이톤이어가지고. 아, 마중선. 아, 근데 일병 때 이완용이 진짜 웃긴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심했거든요. 대한민국 1호 이완용 성대모사.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병이면 되게 이제 긴장도 많이 되고 맞아요. 진짜 그냥 병사 진짜 일개 병사일 때인데. 그렇죠. 그냥 이제 아, 그 신흥무관학교니까 어떤 병사 역할이나 그렇죠. 그런 이런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만 상상했을 텐데 이완용이 좋겠구만. 이완용으로 가자고. 시험 그때 보시더니. 근데 두 분 다 이제 눈빛이 강렬해가지고 완전 배우 그 맞아. 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아.
이제 눈빛이 있기 때문에 박민석도 되지만 코를 뭐 이렇게 붙이니까 수염 붙이니까 또 이제 눈빛이 약간 빌런의 눈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필모랑 이렇게 연기하셨던 것도 대충은 알고 있었을 테니까. 네네네. 어, 이쪽이 비었는데 혹시 친구 되나 이거 붙여봤는데 그랬던 왔구나. 것 같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2의 김희성이로. 매국노 전문 배우시죠? 아, 예. 반역자 전문 배우. 진짜 백이죠. 배신의 아이콘이시죠.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드라마 신병에서 얼굴을 날리고 다양한 작품에서 감초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개성파 배우 두 분 김민호 배우 김현규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배텐의 감초 래퍼 개성파 래퍼 넉살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호 배우가 너무 멋진 또 성대모사 예. 뭐 그 개인기를 보여주셨는데 오, 부담스럽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 저희가 뭐 예능 프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있으시면 예. 저는 약간 똑같 치는 못하는데요. 예, 예. 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고요. 어어.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약간 뭐 유행어들을 예. 좀 이상하게 바꾸는 좀 재주가 좀 있어요. 그것도 벌써 기대돼요. 예. 그 기존의 유행어를 이상하게 바꾼다. 패급처럼 바꾸는 능력이 아~ 좀 있는 것 같아서 남들을 이렇게 따라하면 더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까지 예, 예. 해서 한번 네네네. 예. 타짜에서 그래도 한다고 했을 때는 네. 타짜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 너구리 선생님 많이 아 너구리 선생님 네. 그래가지고 안 듣는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네. 웃지 마요 서로 걸으면서 해야 돼요 중간에 웃으면 안 돼 네. 걸으면서 아, 약간 천둥이시잖아요 네. 네. 걷고 있습니다 네. 걷고 네. 있는 중입니다 네. 걸으면서 분명히 여기서 먹으자고 넌몸 받으면 돼 네 이런 식으로 네. 걸으면서 잠깐 네. 저 현수 씨 방금 꾸며냈죠? 아니요. 오늘 처음 했죠? 아니에요.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죄송한데 네. 그 링으로 올라가는 최홍만 씨 같은 느낌이에요. 예. 예. 안 되는데 열심히 선수 입장하는 최홍만 같은데. 네.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극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는데? 더 약간 이상하게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리고 또 선대 뭐 옥지야 빵빵이도 그 아~ 옥지야 빵빵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예. 옥지도 아픈 옥지. 예. 그래가지고 옥지야 그러면 빵빵이는 이름이 지금 기록이잖아요. 이게 아예 다른 거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왜 이걸 보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요. 옥지랑 빵빵이가 서로가 사랑하기 애절하게 찾잖아요. 그렇게 더 애절하게 찾아야 된다 해서. 죄송한데 성윤모랑 뭐가 다른 거죠? 아니 성대모사는 따라해야지 자꾸 해석을 하면 어떡해. 이런 해석을 왜. 이런 아니 있습니다. 말을 계속 갖다 붙이는 게 너무 웃겨요. 너구리 형사님이 너무 웃긴데. 그러면 너구리 버전으로 그 옥지의 방방에 한번 걸어야 된다. 그러면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이건 합쳐? 예, 걸어. 옥지야. 난 빵빵이만 있으면 돼. 아 이게 뭐야? 열심히 하는 스타일. 아 좋아요. 예 감동은 있는데. 감동은 있는데. 아 이거 뭐. 재밌습니다. 아 난 그 너구리 형 스타일이 너무 좋아. 아 너무 웃기다. 아 예. 아 저도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아, 수고했어요. 아, 아닙니다. 등이 뜨끈해요, 지금. 네. 씨. 너무 부담을 가지고. 아니, 네. 부담을 드린 거에 비해서 너무 멋지게 하셨어요. 아, 예. 아 오랜만에 광대가 또. 웃겼어요, 진짜.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게임을 들어갈 것 같은데 두 분은 워낙 이제 배우다 보니까 마피아 게임 잘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못해요. 어? 되게 남들이 잘할 거라고 항상 이런 예. 게임 하면 심리전 이런 게임 예.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표시가 좀 바로 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잘한다고 하기보다도요. 그래도 형규 씨는 지금 각오만큼은 남다르잖아요. 아, 각오만큼은 거의 오늘 상품권 이미 받았습니다. 그때 또 제가 저지른 게 있어가지고. 정말 라디오에서 잘 쓰면 안 되는데 제가 배태만 나오면 쓰는 말인데 분위기를 잡치게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싸해지고 예. 찬물을 끼얹는 행위. 예. 그러니까 싸 엔딩이었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성재 형이 이기면 그렇게 돼요. 그게 게임인데도 네, 네. 배성재님이 이기면 아 뭐야 DJ가 왜 저래 이게 나오더라고. 저희 배텐 특징입니다. 네. 네, DJ가 제일 또 나르게 되는데 자 그러면 룰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4인 마피아 게임. 마피아라고
짧은 분들 중 뽑아서 랜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에 백상, 2차에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 자. 아, 근데 항상 약간 똑같은 멘트지만 아무래도 예, 골랐습니다. 하나 뽑으시죠. 배우분들이 나오면은 좀 긴장되는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기가 일단 된다. 근데 어떠셨어요? 그 약간 통계적으로 보면 배우분들이 나오셨을 때 예. 기억나는 건 없어요. 아~ 제가 항상 그 운동 선수분들에게 좀 당하는 분 있고 예. 승부욕 자. 있으신 분들이 또 자. 저번에도 한 번, 예, 그렇죠. 그때도 한 번 터지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더웠던 기억이 예, 있으시죠. 예, 열이 많아서 예, 예. 있어요. 예,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묻어요. 좀 구비를 좀 해놓읍시다. 예. 어, 아니, 맞아요. 좀, 컵도 맞아요. 좀 사고,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분명히 입으로 티슈라 그랬는데 두루마리가 왔어요. 예. 오, 화장실에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혹시? 그럼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그리고 많이 썼어. 되게 얇고 많이 쓰는 줄을 예. 예. 마음만 받는 걸로. 그렇죠. 자, 그러면 손으로 잘 가리시고 예, 그 마피아에게만 딱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으니까 티내시면 안 됩니다. 표정으로. 그리고 토크 주제는 공통입니다. 자, 볼까요? 자, 토크 주제는 내가 영화 제작을 한다면 이런 스토리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 내가 영화를 제작한다면 제작자라면 뭐 감독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네. 제작자가 된다면 어떤 스토리로 만들 것인가? 너무 거창하고 그러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주제인데. 좀 열린 주제이긴 하네요. 엄청 불만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주도 그렇지만 한 번도 제가 납득이 된 적은 없어요. 뭔가 좀 어떨 때는 할 말이 없거나 어떨 때는 정말 아무 얘기나 해도 되는. 두 분 계속 서로 공격하시고, 저희 네. 중간에서 계속 아, 싸우는 거 공격하고. 아니, 아니. 네. 그렇진 않은데, 그냥 뭐, 저도 이 정도 의사 표현은 그래도 한 4년 했는데. 예. 이러면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예. 자, 영화를 만든다. 어떤 스토리냐. 그리고 이제 마피아에게는 뜬금없는 단어 하나가 쓰여 있으니까 지금부터 1차 지목 전까지 그 단어를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자, 그러면, 넉살 씨가.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래서 주제를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예, 어떤 영화 만들겠습니까? 영화 투자금은 투자금은 충분히 들어요. 넉넉하게 진짜 쓰고 싶은 예, 만큼 배우 뭐 쓰고 싶은 배우 쓰시고 정말요? 오~ 오~ 예. 막 로켓도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고 뭐 CG로 CG로 예. 에이, 얼마 안 주네. CG 돈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예. 예. 근데 저도 이제 놀란 감독처럼 CG 없는 감독이 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놀란 감독으로 힙합 영화를? 제가 힙합이란 단어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힙합... 왠지 그럴 것 같았어. 혹시 지시오가 힙합?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넉살이 있는데 힙합이 나온다? 힙합은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네. 로켓은 저는... 아니잖아요, 제시오가. 그죠? 로켓은 아니에요. 네. 로켓이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아, 로켓을 만들어 달라. 네, 로켓. 왜냐면은 저 우주 SF를 찍고 싶기 때문에. SF 할 거예요? SF 할래요. 뭐예요? SF 뭐 할까? 괜히 던졌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주제로. 제 평생을. 근데 약간 어찌됐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건 판타지 SF물이기 때문에 좀 뭔가 요즘에 그리고 또 에일리언의 신작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서의 그런 어떤 SF 호러물을 좀 만들면 어떨까?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좋고 호러는 아니지만 에일리언도 있고 뭐 프레데터도 있는데 굳이 아류작을 만들겠다? 아, 프레데터는 빼야죠. 예. 왜요? 벌작인데.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오리지널 1편 그러니까 지구에서 예. 싸우던 게 제일 좋아하고 80년대 나중에 그 둘이 또 싸우잖아요. 에일리언이 프레데터 하다가 예, 그렇게까지 맞아요. 싸워서 예. 약간 좀 프레데터는 좀 나중에 좀 약간 코믹 캐릭터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좋아하는 건 이제 에일리언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어쨌든 뭔가 좀 SF 장르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 외계인이 나오고 아니면은 그냥 좀 좀 밝다고 해야 될지 어쨌든 뭐 광선검도 나 스타워즈 시리즈도 너무 좋아하고 아무튼 SF 시리즈를 만들어 보고 싶다. 약간 오리지널 느낌은 전혀 없이 그냥 약간 아류 짜깁기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본전은 뽑으려면 검증된 거를 따라하는 게 낫다. 도식화된. 도식화된. 규격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전형적인 우주 활극을 만들겠다. 그러면 스타워즈 대 에일리언은 어떠세요?
스타워즈 대 에일리언. 제다이 제다이 대 에일리언. 다스베이더가 갑자기 카멜레온처럼 사라지고. 예, 에일리언도 뭐 프레데터랑도 싸우고 지구인이랑도 싸우는 판에. 제다이 대 에일리언. 어때요? 저 스타워즈 갑자기 나오는 그 친구들이. 제작비 이거 장난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겠죠. IP만 엄청나게 비싸게 사야 될 것 같은데. 그 가격으로 뭐 이미 뭐. 예, 양쪽이 사와야 되잖아요. 예, 예. 아마 제 생각에 배우는 등장하지 않을까. 오로지 CG와 아니면 예, 에일리언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던지 뭐 성재형이 아, 뭐 등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 괴물들만 등장. 얼굴은 못 알리시고 예. 활동은 하는. 네네네. 소리로 느낌으로. 소리로 저희 걸 알 수 있고. 에일리언 입도 이제 팔로 나오는 조금 이렇게 좀 조악한. 이제 입이 하나 더 나와야 되니까. 예. 뭐 그런 정도. 어쨌든 SF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SF. 근데 약간 그 몬스터물. 괴물이 이제 괴물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약간 스타쉽 트루퍼스도 좀 생각이 나요. 아, 재밌죠. 아니,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재밌게 봤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외계인이 나오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예. 스토리는 사실 생각해본 적은 딱히 없고. 싹 망할 것 같아. 주인공은 제가 할게요. 그럼 주인공. 싹 망할 것 같아.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 주인공은 넉살. 아, 얼굴 그대로 외계인 얼굴. 근데 아, 외계인이 아니라 제다이로. 제다이로. 왜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요다 역으로. 요다 역이요? 네, 이래서 영화 안 만드는 거예요. 예. 영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일부러. 알겠습니다. 자, 이게 시범 조교로서 역할을 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예.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예. 그러면 그 김연규 배우께서는 어떤 영화를? 어떤 영화를? 예. 무제한으로 제작비가 주어진다. 저도 근데 똑같이 생각한 게요. 내가 이러한 작품에서 이러한 역할, 그다음에 이러한 스토리를 하고 싶다가 있지. 이런 스토리에 있어서 그 큰 틀을 구상을 하면서 내가 제작까지를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약간 그러면은 그 배역 중에 이제 좀 메인 되는 배역들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면 거기에 살 붙여서 그냥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출연해 버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약간 히어로물 또는 그냥 스릴러 쪽으로 가서 자꾸 뭐 겹겹겹겹겹겹 뭐 수수께끼가 점점 쌓여서 이걸 풀어 헤쳐나가는 그런 예. 마지막 반전? 반전이 있어도 되고요. 어떻게 뭐 결말은 어떻게 될지는 잘 깊게 고민하진 못했지만 그런 것도 만들고 싶고요. 또 한다고 하면요. 히어로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리즈물이보다 정말로 코믹적인 히어로물을 만들고 싶어서 아.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상상 속에 이제 클리셰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 다 집합시키고 해서 하나의 뭐 타당성이 있게끔 가는데 마찬가지로 우주도 갔다가 뭐도 왔다가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예. 이게 다 유니버스가 다 합쳐져서 이 모여서 하는 그런 약간 패러디인가? 예. 예.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다 갔다 왔 예. 우주로 가는 데드풀 같은 느낌인가? 예. 그렇게 딱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예. 다 갔다 붙이는 코믹 히어로물. 예. 예. 그러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 주요 인물들이 뭐가 자꾸 사건이 생기면서 이 예.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예. 점점 쌓이고 못 해결 나가고 어렵고 막 아, 머리 아프고 예. 구조는 구조랑 약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요. 스릴러 쪽으로 가서 예. 그럼 본인이 거기서 맡고 싶은 역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괴롭히는 사람인 거죠. 아, 빌런으로. 예, 빌런 쪽으로 가고 싶은 거지. 내가 뭐 이렇게 확 하기보다요. 빌런이랑 이게 또 붙어서 근데 빌런 더 이게 막 확 화나고 꽉 네. 뭐예요 갑자기 빌런인데 빌런인데 이게 세기보다도 네. 서로가 이게 칭칭칭칭해서 어 칭칭칭 아 이게 아 예. 두서없이 말하는 게 치고받고하면서 치고받고하면서 네. 네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다 막 이게 해결 안 되네 이렇게 그래서 빌런 쪽. 감정이 점점 쌓이는 네. 반전과 반전이 계속 네. 쌓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외계인 그거랑 또 네. 느낌도 있고 아 영화 외계인 예. 아니, 댓글에 가오갤 느낌도 있고 댓글에 캐지나 칭칭난에 나왔고요 지금 칭칭칭 태왕별이냐고 칭칭칭 아까는 겹겹겹겹겹겹겹겹겹칭칭 똑같은 단어를 4번 하시오 이런 거 아니었을까 지금 쉽지 않은 겹겹칭칭칭칭 함정에 빠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주제가 좀 어렵긴 해요 일단 그렇죠 이게 사실 영화 제작 그 시나리오 시놉시스 설명한다는 게 쉬운지 않죠 속에 있는 그 약간 무형적인 거를 맞아요. 예. 예. 약간 미스터리 스릴러 아니면 예. 코믹 뭐가 클리셰를 다 비틀 수 있는 히어로물. 그렇죠. 히어로물에 워낙 클리셰들이 많아가지고 자
밀폐유식 영화라고 하신 분. 겹겹겹겹. 나도 진짜 좋아하는데. 예. 패스츄리. 크레이프 먹고 싶네. 먹고 싶다. 패스츄리. 어 댓글들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심형래식 홍길동전. 심형래식 홍길동전. 오 정확한데? 어 약간이야 정확한 느낌인데. 어린 시절에는 재밌었죠 진짜. 그렇죠 명작이에요 저거. 맞아요. 자 그러면 김민호 배우께서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저도 약간 나이가 좀 들면 예. 영화 감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아~ 꿈은 항상 마음 한켠에 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히어로물 얘기하셔가지고 영규 씨가 제가 실제로 겪은 거예요. 예. 초등학생 때 딱 진짜 신기한 약간 초능력 같은 걸 겪은 적이 두 번 있는데 아하 저와 거짓말 시작이다 이제 초능력 두 개예요. 두 개의 초능력 오케이. 그래서 이게 예. 왜 이 영화를 하고 싶냐까지 이제 갈 건데 예. 어렸을 때는 저희 이제 우리 옛날에는 그 비밀번호 키가 없었잖아요. 현관번호에. 예. 열쇠였죠. 열쇠였죠. 예. 그래서 항상 가방에 이제 조그만 주머니에 아, 열쇠를 맞아요. 넣어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일 가시고 뭐 누나도 없고 하면은 네. 항상 저는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열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아. 보통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가방을 문고리에 걸고 친구 집에 놀러 가 있던가 아, 하잖아요. 아,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네. 네, 놀이터를 가든지. 근데 그날 친구도 이제 집에 없고 막 이래서 그냥 계단에 앉아서 기다린 거예요. 오케이. 하다가 우유 구멍 있죠. 네, 네, 우유 네. 구멍 이렇게 보면 우리 집이 보이잖아요. 네. 너무 들어가고 싶잖아. 지금 집이 보이는데 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설마? 그래서 설마? 아니, 그래서 작은 구멍. 그래서 어이 흥미진진하다. 그런데 우유 구멍에 예. 이 신경질 나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당겨봤는데 열리는 거예요. 아 잠겨 있지 않았던 거예요? 네 문이 아니야 아니야 잠겨 있었어. 분명히 아까 당겼을 때는 잠겨 있었어요. 어. 확실하게. 에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아. 했는데 열렸어요 문이. 어. 안 잠겨 있었다는 자, 이게 첫 번째 그랬던 안, 적이 한 번. 안 잠겨 있었다는 아니에요. 건... 처음에는 제가 막 당겨봤죠. 어. 아씨 어떡해 이러면서. 근데 딱 열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번 툭 하니까 툭 열렸어요. 어허. 그래서 어 이게 뭐야? 어, 난 약간 총력을 가지고 있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적이 한번 있고 또 그때 당시였는데 샤워를 하다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샤워를 막 하다가 막 비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나도 모르게 그걸 뭐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샤워를 하다가 쳐다봤는데 진짜 비누가 칼로 뱀 것처럼 두둥강 싹 진짜로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다른 곳을 계속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또 갈라지나? 또 되나? 그래 그 스파이더맨이 거미에 물리고 이제 능력이 생기듯이 나 이제 내가 선택받았구나. 진짜. 그러니까 문 열린 뒤였어요. 그렇죠. 그 뒤였죠. 아~ 나는 선택받았다. 이거 분명히 아~ 어떤 뭐가 내 신체에 뭐가 맞아 떨어지면 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한테는. 아 비누를 반가라는. 그렇게 살아만 봐도. 예. 그래서 어떤 영화가 하고 싶냐면요. 예.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미흡한 초능력이에요. 아 보잘것없는. 그렇죠. 별거 아닌. 약간 휴먼 드라마야. 아~ 막 거창한 히어로물이 아니라 예.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필요 없는 사소하고 네 근데 그런 돌연변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곳곳에는 아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진짜 맛있게 딱 자기가 라면을 끓여서 막 김치 볶음밥이랑 막 다 하고 탕수육 막 다 네. 짜장면 다 시켜놓고 자 이제 먹자 딱 하는데 아 갑자기 젓가락 내려놓고 안 먹는 거예요 어? 알고 보니 카메라가 쫙 빠져서 옆블럭 뭐 하수구 내려가서 쫙 네. 해서 어떤 빌딩에 누가 응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 냄새가 나는 거야. 아 코를 냄새 잘 맡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필요 없는 초능력. 아. 필요 이상으로 냄새 너무 잘 맡는 사람이 있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어.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데 예. 1cm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짧아. 되게 강력한 아. 되게 강력한 레이저가 나가는데 그럼 뭔가 지질 레벨을 갖다 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베개가 많이 타게 베개님이 많이 타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한번 써볼까 재밌게. 예. 했던 거를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예. 뭐 이분이 학창 시절 때 뭐 첫 키스를 하는 어렸을 때 하는데 갑자기 레이저가 나가버려가지고 그 이제 여자분이 막 다치고 아. 여학생이 막 그런 어떤 추억도 있고 막 이런 서사가 있고 이런 사람을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능력 막 이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재밌어 모여서 나쁘지 않은데 네. 그런 사람들이 오, 모여서 재밌다. 이제 어떤 네 그런 스토리가 이어져 스토리 여기서 막히더라 항상 그치. 그 사람이 모여서 뭐 할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아 등장인물은 네, 지금 설정이 잘 돼 있는데 네, 되게 재밌는데 스토리가 없구나 근데 예고편은 진짜 재밌게 뽑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항상 막히더라고요 어, 이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재밌게 만드는 재료는 좋은데 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혹시 아직도 본인이 초능력자라고 믿고 계신 건 아니죠? 많이 내려놨어요. 비누는 그때 자른 게 마지막이에요? 진짜예요. 맞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비누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긴 해요. 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 아니 그럼 저희도 조심, 저희도 쳐다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 성재형이 반으로 탁 어디 맞게 하다가 조심해야겠네. 한 20년 만에 그 능력이 발동되면 진짜 그랬던 적 있어요. 오. 야 이게 재밌다. 비누가 왜 토막나 있었을까? 그냥 진짜 칼로 그래. 자른 것처럼 딱 부러진 거예요. 제가 보고 그러니까 부러지고 쳐다본 게 아니라 예. 보니까 딱 부러졌어요. 아 부러진 걸 봤어요? 그렇죠. 에이 거짓말 방금 그치. 네? 부러진 건 못 봤잖아요 솔직히. 비누가 부러진 걸 제가 그렇지. 보니까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그 부러지는 상황을 보진 못했죠? 뭐 그렇죠. 근데 정말 칼로 자른 것처럼. 잘못 자른 네. 것처럼. 허허. 아하, 그렇군요. 이거 재밌는데? 야, 근데 이제 설정 자체는 너무 재밌고. 맞아요. SF 휴먼 드라마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되는 네. 코믹도 되고 뭔가 로코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스릴러도 되고. 아니면 네. 나중에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소소한 사람들이 막 지구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좋은데? 눈으로 1cm 용접. 그렇죠. 근데 너무 강력해서 본인도 예. 피해를 봐요. 아~ 너무 세니까. 예. 너무 가까워 뜨거워서. 그렇죠. 너무 가까워. 너무 강력한 레이저. 눈빛에다가 손가락 뚫리고 막. 뭐 아유. 어, 그럴 수 있구나. 미흡한 초능력자. PD님 좋아한. 되게 리액션 좋으셔서. 전형적인 라디오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황현 PD님. 소소한 능력자. 저는 DJ 분이 저를 안 받아주시고 PD님께서 네. 계속 웃으셔서 이분만 보고 얘기해서 저는. 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 그렇죠. 어.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영화 감독을 실제로 꿈꿨기 때문에 구상해놓은 그 시놉시스랑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4번 서랍 정도 열어볼까요? 예,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제일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거는 실제로 이동진 평론가님 앞에서도 이제 오픈을 했던 스토리인데 컴온! 예, 그리고 다 얘기한 다음에 이동진 평론가님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게 이제 남북 그 러브스토리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 사랑의 불시착 같은 어떤 그런 스토리. 아, 사불사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토리가 제가 괜히 그거보다 한참 전에 이동진 평론가님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시놉시스 얘기를 했다가 아 살짝 그 가져가신 건가라는 생각도 좀 아니 시놉시스를 좀 예. 디테일하게 조금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쪽은 경호원입니다. 오케이. 청와대 경호원. 그 북쪽은 이제 그 응원단. 예. 그 댄스 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남북 평화 교류 뭐 협력 이런 관계 속에서 한번 마주쳤는데 거기서 사랑이 싹 트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그러다가 뭐 엔딩은 뭐 약간 이데올로기적으로 엔딩이 됩니다. 서로 이제 갈등 속에서 서로 만날 수 없는 로미와 줄리엣 스토리로 이제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영화죠. 아, 예, 스케일 굉장히 컸어요. 타이타닉을 보고 약간 배 크기도 그쪽으로 가고 네. 만경보호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모습까지. 뛰어내려, 왜? 촬영 앵글까지 잡아놨어. 왜? 구하려고? 뭐 구하려고? 여자, 그, 북한 여자분이. 떨어져? 사랑을 뭐 찾아서. 오려고. 북한으로 다시 떠나야 되는데. 아. 뛰어내리는 거죠. 배에서 헤엄을, 다이빙을 해서 후엄을 쳐서 온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거예요. 남측에 왔다가. 네, 이제 북으로 가는데. 그 사람의 교류가 있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북한으로 가는데. 난 이거를 이제 떨어진 힘인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헤엄쳐와서 마지막 장면이? 아니 중간이요. 가장 이제 고조되는 부분. 어? 그때부터 이제 액션이 많이 가미되고 헤엄을 진짜 잘 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다이빙부터 이제 해야 되고 혹시 마지막은 어떻게 여자가 무슨 UDT 단점이냐? 설정 자체는 이제 네. 지금 이제 흔해 빠진 설정일 수도 있지만 여자분이 오히려 담배를 꼴초예요. 네. 아, 캐릭터가 지금도 예.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청순하고 오케이. 막 어리고 이제 네. 춤추고 막 이런 거 한복 입고 그런 이미지인데 네. 알고 보면 무대 뒤에서 엄청난 흡연 애연가. 애연가. 예. 아니, 갑자기 담배 얘기를 왜 하세요? 아, 왜냐면 네. 너무 잘했어. 작품 네. 제목이, 아, 네. 작품 제목이 락원이라고, 북에서 실제로 파는 담배 이름입니다. 아~ 그걸로 제가 타이틀을 정해놨었어요. 네. 근데 남측의 그 경호원은, 이제 네. 저는 이제 머릿속에서 이병헌 씨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오히려 그런 네. 그 술, 담배를 전혀 못하고, 카페인에도 약해요. 카페인 마시면 약간 너무 과흥분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약간 수줍고 뭐 이런 소극적인 남자 캐릭터로 네.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은 아직 설정 안 했는데. 아, 결말도 아직은 이제. 결말은 이제 비극으로 갈 수도 있고 아. 이제 해피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워낙 그 구상 자체를 거의 한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카피품들이 나왔죠.
이 얘기를 이동진 평론가 방송에서 했는데 뭐라셨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좀 당황하셨겠어요. 예, 내 귀한 시간을 지금 저런 얘기 듣는데서 벌써 15분이나 지났잖아. 이런 전형적인 얘기를 최대한 좋게 얘기해 주셨어요. 직조를 한 그 것을 명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갑자기 요즘에 아이가 나오고 나서는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있어요. 뭘 보다가 아버지가 경찰이고 이제 뭐 뼈나 저도 되게 뻔한데 아들이 이제 살인마인 거야. 사이코패스 20살이 돼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단서가 자기가 보기엔 확실해.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만약에 내 아이가 커서 저렇게 혹시라도 나쁜 길로 빠지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더 있어요? 아직도? 아직 낙원, 낙원 아직 안 끝났어요? 이종진 평론가님한테 오픈을 하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냉혹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가 아마 관상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텐데 한재림 감독님이 어쩌다 그 신호를 살짝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괜찮은 신호래요 같다. 아니 왜 영화계에서 엄청나신 분들은 자꾸 어떻게 만나시는 어디부터가 방송국이 있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시나리오 같은데 좀 더 디벨롭이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만 듣고 디벨롭 안 했습니다. 근데 평론가 이동재 평론가께서는 뭐 하는 사람이지? 약간 이런 동국지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지? 음악을 들을까요? 뭐라고? 음악을 들을까요? 예. 어허. 예. 금연 캠프에서 틀을 근데 제목은 멋있다. 라구안. 라구안. 멋졌죠. 그리고 북한에 있는 담배 이름. 북한에 실제 있는 담배를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싹싹 보고 이거다. 그 20대 초반에 그 여성 그 남 무용가가 뒤에서 근데 자욱한 연기 속에 북으로 가는 배에서랑 만나서 예 경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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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들은 많이 생각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침도 이거 뭐야 왜 그런 것만 디테일하고 다른 건 뭐 타이타닉 보면서 생각했다는 게 웃겨요. 그러니까 다이빙하는 배가 타이타닉 금인 거야. 그러니까 그건 예, 우리나라에 딱 들어올 때 그 타이타닉 오프닝 시퀀스와 비슷하게 만경봉호가 백구동 소리가 거기서만 떨어지면 진짜 위험할 텐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예. 네. 아하. 자, 이거는 제가 오픈을 또 해버렸네요. 락원. 네. 되게 아름답고 궁금하다가 점점 갈수록 그게 거칠어지는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좀 뭔가 로코 느낌도 있고 좀 아련한 느낌으로 가지만 나중에 이제 결국 액션 또 이제 왜 액션이 들어갔을까? 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마피아 잡아볼까요? 어렵네요. 전 너무 쉬운데요.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실래요? 예. 좋습니다. 초능력을 발휘하시죠. 초능력 한번 발휘해볼게요. 오케이. 보였어요? 마피아가? 단어에 그냥 저는 꽂힌 거예요. 단어가 뭐냐면 타이타닉과 카페인이에요. 요 두 개가 진짜 너무 생뚱맞은 타이밍에 나왔다고 저는 카페인! 왜냐면 그것만 되게 유심히 느끼면서 이제 카페인은 진짜 그럴싸하다. 그죠? 예. 근데 타이타닉은 조금 어려운데 네. 타이타닉은 왜냐면 이게 영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접이 잘 붙으면 잘 붙는 거죠. 근데 카페인은 그럴싸해. 그쵸. 그럴싸해. 카페인? 네. 카페인. 아니, 저 술, 담배. 카페인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안 하고 뭔가 이제 그 몸 자체가 네. 그 다른 어떤 물질을 못 받아들이는 체질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설정이었다라는 느낌으로 카페인 민감도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재형이랑은 다르네요. 모든 물질을 받아들이는. 저는 모든 물질이 들어와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반응이 좀 격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렇죠. 일리 있습니다. 아, 단어를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독살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단어들은 진짜 할 법한 내용이었고 근데 정규는 겹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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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
뭐. 스토리는 없고 이런 네. 느낌만 있는 이런 느낌만 있는 맞아 커피로 해도 네. 커피로 해도 되는데 어. 술 담배 커피 카페인 커피 술 담배 커피 다 못해 이렇게 그럴싸해. 돼야 되는데 술 담배 카페인 커피도 종류가 많아요 커피도 이제 에스프레소 있고 뭐 리스트레토도 그 있고 롱블랙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리, 뭐 리스 뭐라고요 리스트레토 알겠습니다. 예. 뭐 다들 지금 귀를 예. 닫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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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당황하시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예. 김민호 배우님 봅니다.
예. 왜죠? 일단 단어가 거의 제가 무슨 단어를 했죠? 일곱 빛깔 무지개였어요 거의. 아 그렇긴 하죠. 초능력은 제가 제 빼드리겠습니다. 네, 네. 열쇠 나왔죠? 우유 나왔죠? 네. 계단, 비누, 샤워, 라면까지. 그러니까 가방, 저도 말하면서 아차했어요. 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몰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저는 진짜입니다. 근데 솔직히 하늘의 맹세하고. 라면 탕수육에서 저도 약간 의아했던 게 라면을 끓이고 탕수육을 시킨다. 그 조합이 조금 이상했는데 네. 이 단어는 라면 탕수육 만약 작가님이 지시어 라면 탕수육 이런 거 썼다 진짜 이거 업무 태만이에요. 이 정도 아니, 단어를 사용할 거면 김치볶음밥도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도 네. 있었어요. 예, 근데 라면 탕수육은 솔직히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카페인 나는 이거 나옵니다. 이거 약간 많이 네. 저 귀가 솔깃하네요. 카페인요? 카페인은 억울하네요. 커피는 오히려 커피라 그랬으면 더 의심했을 거 아니에요. 아 커피는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 아니죠. 술, 담배, 커피 이렇게 보통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담배, 못하고 카페인에 민감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너무 카페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좋게 앞에 술, 담배를 같이 껴맞춘 어떤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니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네. 의학이 그 두 분은 이제 배우니까 느끼실 텐데 네. 락원이라는 작품 아. 예. 작품에서 아, 자꾸 저희 라원을 이게 남녀 주인공의 자꾸 그쪽으로 네. 남녀 주인공의 밸런스를 보세요. 이제 락원이라는 작품이 나온 이유 나온 이유는 북한 담배고 네. 그 담배 꼴초 잠깐 꼴초 여주가 있고 잠깐만 꼴초 여주의 대척점에 남주의 클린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아니 뭔가 데이, 약간 데뷔되면 예, 데뷔되면 그러면 카페인에 민감하다라는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있잖아. 공중파 라디오에서 예. 제발 담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니 제가 불편해서 뭐 계속 작품이니까 네. 작품이니까 그럴 수 작품이니까. 있는데 그리고 근데 솔직히 재미 없을 것 같아요 라고한. 사랑의 도시철이 전 세계를 강타해. 진짜 죄송한데 그거랑 너무 그거랑 달 하나도 달라. 완전 달라. 남주가 이병헌 씨라니까요. 아. 그리고 약간 그 락원 그 시나리오 내용이 육사하고랑 좀 비슷합니다. 아, 그렇지. 네. 네. 이제 많이들 어떻게 보면은 그 비슷한 거를 많이 했다. 빨아놨어요. 제 거. 그럼 한재리 감독님이 좀 퍼뜨리신 건가요? 영화 쪽에. 이동진 평론가님은 또 야, 세상에 이런 소재가 있는데 그 두 분을 의심해? 남주 감독인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그 영화 그 시나리오 강의 시간에 한번 네. 또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범인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의 불시착 보면서 예. 김 교수? 김재림 감독? 이동진 평론가? 막 이러면서 누구야? 누구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 세상에. 그렇죠. 불시착과 락원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르다니까 완전 네. 달라. 제목도 뭔가 살짝. 불밖에 제목... 비슷한 게 불밖에 없습니다. 아예 다르지. 연결 지을만한 게 불밖에 예. 없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님의 해명 방송 기대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마피아는 어떻게 김민호 김민호 배우 같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전 또 민호 형이 아닌 것 같은 것도 어떤 거냐면요. 예. 평소에 형이 너무 말을 잘해요.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가 굉장히 아, 많고요. 오케이. 여기 그 말하면서 하는데 거의 이게 돼? 이게 맞아? 이런 이야기가 진짜로 예. 있었던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오늘도 이게 근데 정말 오늘 이야기는 처음 듣거든요. 예. 아, 네, 처음 들었어요. 네, 처음 듣는데 나도 다 처음 들었어. 너희. 아, 근데 이런 칭칭칭칭칭칭 그때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런 패턴으로는 얘기를 하는 상황은 많았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설마 지시어가 비누면 근데 또 솔직히 비누 연기력으로 그냥 그럴까봐 진짜 아차했어요. 아, 기세로 민 거예요. 열쇠 비누 하면서 저도 하면서 딱 그 넉살 형님의 표정이 했을 때 아 큰일 났다 몰아가겠다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스타일이에요. 아, 다짜고짜 저는 초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부터 몰입이 딱 좋잖아요. 맞아. 근데 카페인이 너무 그럴싸해요, 진짜. 카페인이요? 저는 카페인. 네, 아니, 타이타닉과 카페인 이야기가 그럴싸해. 근데 사실 고장 난 것도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약간 이상해지는 건 현규 씨가 제일 좀 이상했거든요. 아, 그 너무 당황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 약간 왜 이렇게 고장이 나셨을까? 칭칭칭칭 하면서 다음 말을 생각하는 겹겹겹겹 벌기 위해 이게 혼자만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입 밖으로 잘 못 내뱉는 예,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순서가 너무 빨랐어요. 저 다음이어가지고 네,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이게 좀 정리를 좀 했었으면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저는 김현규 배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김민호 배우 아니면 넉살. 저는 아예 아니고 저는 오히려 현규 씨의 생각이 궁금해요.
오늘 딱 각오가 돼 있고 오늘이야말로 배성재를 잡겠다 이제 나온 건데.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배리님 같습니다 저는. 잠깐만 그냥 사적 감정으로. 아닙니다. 전혀 사적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너무나 그 무수한 단어 안에서 이어법 저번에 제가 갑자기 기억나요. 저번에가 소주와 맥주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번에 나왔을 때 소주와 맥주였습니다. 그래서 술이었어요. 그거를 야구장과 빗대어서 맞아 이제, 소주인가 그랬나? 네, 야구장과 빗대어서 어릴 때 네, 이제 뭐 감동까지 소주야,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하면서 맞아 그때 한창 맞아 갑자기 기억이 확 나는데요. 네, 그래 그러다 보니까요 그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그러다가 맞아. 오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는데 잠깐만 술 담배 커피를 이런 거를 우리가 연결고사하는데 카페인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긴 하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 몰랐잖아요.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도 바뀌게 된 시점인 것 같아서 저한테 처음에 화살이 온 거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저도 말하면서 아차 싶었기 단어가 때문에 단어가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올 법한 단어는 솔직히 비누 정도 외에는 없어요. 라면 탕수육은 안 나올 것 같고 저 넉살 봅니다. 어허, 예, 갑자기 김민호 배우 저는 벗어났나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넉살이 저렇게 간제비가 될 때가 있어요. 간제비. 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김민호 같았다, 배성재 같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뭐냐면 저럴 때는 편하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건데 편하다는 건 단어를 빨리 소화했다는 거고 로켓 봅니다. 근데 정말 정말 끔찍하게도 성재 형이랑 저랑 말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성재 형이 지금 편해 보이시죠? 네. 일찍 소화한 겁니다. 증거는 없어요. 맨날 이런 식으로 아니, 서로 저희 로켓이라니까요. 로켓 아니야. 아이, 로켓 로켓 아까 저도 얘기했었잖아요. 예, 로켓을 처음에 발사시킨 거예요. 영화 얘긴데 로켓 너무 쓰기 쉽지 않습니까? 로켓을 로켓도 만들고 뭐 비행기라고 하던가 뭐 아니, 우주선 뭐 이렇게 나오지 보통 로켓은 이제 로켓을 보통 뭐 에드 아스트라라든가 인터스텔라에서도 로켓을 만들어서 쏘잖아요. 그래서 놀란 감독 얘기도 한 거예요 저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차 지목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되게 빨라. 라건 스토리 너무 길게 풀었네요. 자 그러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동진 평론가 이름을 외치시죠. 한재림 감독님 누가 내 걸 가져갔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넉살. 저도요. 아 정말 오늘 배디 맞는데 잡아내면 복수 성공. 아 그럼요. 아닙니다. 어이 어디 갔지? 오 이거 참. 어이 뭘 끊으시는 거예요? 라건 담배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자 그러면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마피아가 배디의 업보. 아 이게 안 펴져. 낙원 대개봉. 아 낙원이 웃기겠다. 지시현 낙원. 낙원 시민입니다. 아! 오! 시민. 또 시작이네. 자 누굴까요? 또! 누굴까요? 또! 시간이 그러면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아 현규야. 아 나 진짜 미치겠는 몇 주째 진짜. 아닙니다, 진짜. 그러면 아 그죠요. 이러면 근데, 로켓이 맞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냐면은 뭔가 오늘따라 되게 차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너, 시민이니까 차분하죠. 당연히 저는 걸릴 게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분한 사람은 시민이에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 보통 시민이 근데 그닥 더 안 차분해 보이세요. 저는 차분하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갈 시간이 돼가지고 졸속됐어. 그냥 빨리 가고 싶어. 아 근데 미치겠네 나. 아 왜냐면 지금 저번 주 맞죠? 우리 저 예 저번 주에 나온 우리 유도 우리 국가를 또 허민이 김하연 하연 씨랑 그분들도 너무 잘했거든요. 똑같아 지금 그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자 김연규 배우는 저는 왠지 여전히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지금 계속 넉살 형님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제 신경은 여기가 있었거든요. 얘를 한번 봐보자 현규 씨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척하면서 몰아가면서 하면서 그러면은 확 좀 물어야 되는데 또 딱 안 물은 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는 아니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이 사람인 것 같다 하면 마피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몰아가면은 그 사람 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혀 나도 아까 그랬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아까 넉살이 이제 간봤던 행동 딱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오면은 그걸 안 하는 거죠. 뭐 이러고 그걸 안 하는 거죠. 예, 또 비누하니까 비누 좀 말이 안 돼 이런 지금 식으로. 상황에서 그렇죠. 저렇게 움직인다. 사실 둘 다 의심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 본인이 시민이라면. 저 행동 패턴은 좀 위험한 패턴이에요. 네? 왜냐면 갑자기 가르쳐요. 제가 좀 나이 익으니까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근데 확실히
진짜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아 진짜 갑자기 형규 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갑자기 들었는데 그래서 한번 해본 건데 동요를 안 하는 거죠. 관심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시민이니까. 진짜 딱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둘 다 의심은 아니다. 하지만 형규 씨도 완전히 저는 배제하진 않아요. 사실 민호 씨가 처음부터 라면 탕수육에 꽂히긴 했는데 단어가 너무 좀 애매해서 라면 탕수육 아니 라면을 끓이고 탕수육을 시킨다? 김치볶음밥을 시킨다? 저도 한 번도 도전해본 그러니까 적 없는 조합이에요. 제가 말할 때 떠올렸던 이미지는 그 먹방 하시는 분들이 네. 그걸 떠올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 아 만약에 얘기를 맞아. 짜장면만 딱 갖다 놨으면 별로 얘기 안 살았을까요? 네, 그렇죠. 풍성하게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원래 듣는 사람들 머릿속으로 잘 넣어주거든요. 이미지를. 영규 씨 누군 것 같아? 아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형규 씨는 지금 땀이 식었어요. 시민이야. 아 저는 시민이죠. 예,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형규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민호 씨야. 근데 아, 진짜로. 무수히 많은 단어를 얘기한 거는 이제 민호 형이고. 아 예. 근데 무수히 많은 단어가 어떻게 그렇게 스쳐 지나가겠는데 묻어나게 하신 게 또 넉살님이셔서. 근데 형규 씨는 난 진짜. 그거에 안에 답이 있는 거지. 나는 어떻게 보면 너무 티나는 거지. 뭐 김치볶음밥 라면 다 하고 근데 비누는요 기억나는 거 딱 하나 뭐야 비누는요 그러니까 비누 뭐 다 열쇠 뭐 로켓 우유구멍, 외계 그, 로켓 딱 하나밖에 없죠 외계인 이제, 원래 그런 단어를 안 쓰시는 거지 이제 저의 길을 따라오시는군요 저의 아니에요. 주변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힙합 로켓 모든 뭐 이런 근데 기억나는 단어가 딱 로켓 이건 힙합은 죄송합니다 배성재 씨 자, 그러면 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면 나 네. 소신 투표로 아~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형규이면 어쩔 수 없어. 예, 김현규 씨가 캐스팅 보트인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형규 씨일 수도 있는. 저는 그러면 민호 씨밖에 없어요. 만약 형규 씨를 믿는다면 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 아, 제가 만약에 죽으면 진짜 자요. 그리고 형규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아, 민호 씨. 야, 그러니까 시민이라면 양쪽에서 미적 들어오는데. 전 진짜 시민이에요. 아,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로. 저를, 아, 근데. 예. 예. 자, 이제 시간 없어요. 형규 씨는 네, 어쩔 수 알겠습니다. 없어. 네, 저는 그냥. 아! 근데 하나, 나한테 오지 않는 하나 둘, 셋! 아, 아 넉살 투표. 김현규 씨는 넉살을 택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 이랬는데, 김현규? 이랬는데, 김현규? 아,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너까지 마피아 오늘 김현규 김민호 배우 두 분과 마피아 게임을 해봤는데 제가 일단 먼저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요 이제 넉살이 지목당했습니다 넉살 정체를 밝혀주시죠 오늘은 딱 한마디가 떠오르네요 공쳤다 참 몇 주 동안 마피아들이 정말 잘하네요 정체는요 잘하시네 배우들은 내가 이래서 참 믿질 않아요 아. 제 정체는 시민입니다! 아, 시민이에요, 시민이에요! 야, 그러면 넉살 누구? 시민이에요? 누구? 시민이! 넉살 누구? 김민호 저요, 김현규. 아직도 저예요, 그러면? 오, 이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었어, 갑자기. 어? 시민입니다! 딱 그 성형모의 패턴이야. 야, 진짜. 뭐 성형모라고? 지금. 아, 진짜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이게 참.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요. 저는 갑자기 또 넉살 누구? 저는 민호 씨 아까 찍긴 네. 했는데 지금은 저는 현규 씨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 오케이. 네. 진짜? 네.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네, 이명규 이제 배우 없습니다.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저만 밝히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왠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 어차피 한 명 까면. 근데 진짜 끝까지 모르겠어. 두 분 다 의심이 되긴 해요. 그거요? 네. 정체는? 현규 씨 마피아면 진짜 복수 성공이야 진짜. 야, 그럼 대충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갑자기 땀 흘리네. 시민입니다. 아, 이랬네. 김민호 배우였습니다. 잘하네. 이럴 수가. 단어가 뭡니까? 단어 봅시다. 단어가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단어? 어떤 단어면 제일 열받을까요? 비누겠죠? 아무래도 많이 열받으실 것 같은데 단어는 탕수육이었습니다. 와, 잡으셨네요. 그대로 잡으셨네요. 와.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네. 우리 누가 팀을. 라면이랑 탕수육을 먹어? 아니, 우리 팀을 내가 과대평가했어. 라면, 탕수육, 라면은 뭐야? 안 고칠 수 있는. 제가. 야, 라면. 뭐. 큰일 날 뻔한 게. 예. 딱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요. 아, 무조건 중국집 연관 지어야겠다. 탕수육 빨리 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그 소재를 한 건데 처음엔 나도 모르게 라면이라고 나와버린 거예요. 짜장면을 먼저 했어요.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짜장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라면
김치볶음밥, 탕수육 이상하게 나간 거예요. 조합이 그런 사람은 없어. 네. 탕수육이 오면 그때야 끓이든가 해야지. 그러면 진짜. 그러면 비누는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은 비누는 진짜입니다. 비누가 진짜 의심스러운데. 그건 진짜입니다. 이게 재밌어. 그건 또 진짜 반으로 쪼개졌다. 아, 이래서 너무 알아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러다 그러네. 보니까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이런 얘기 한 잠깐만. 아, 근데 저는. 네. 우리 작가님은 과대평가한 게 패의 요인이었어요. 제가 설마? 예. 라면? 탕수육? 너무 이쪽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네. 쉬운 단어를 낸다고? 카페인 정도는 돼야지. 카페인 정도는 돼야지 했는데 탕수육이. 네.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뜨끔뜨끔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휘두르는 걸 잘하시네요. 기가 막히게 또. 아니 형규 씨는 뭐 그냥 뭐 저리 갔다 이러고. 저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자,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확 웃고 끝나니까 너무 좋네요. 아~ 어디만 웃고 계세요 지금? 어디만 웃고 근데 진짜 그게 뭔지 알겠네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김혁규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아 이렇게 또 패배를 맛보고 아 이게 뭡니까? 진짜 아 어떤 거 뭘 어떻게 갈아야 될지 참. 근데 우선은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재밌고요. 예. 말할 수 있어서 좋고 자주 불러주세요. 예. 정말 우리 형사 좋았어요. 야, 두 분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 마무리하는 거를 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나와서 감사드리고 넉살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민호 씨의 진두치기 55분에 꺼질까봐 급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아, 이런 거 진짜 못해서 오늘 한번 진짜 이겨보려고. 잘하셨어. 속상하시네. 그러니까요. 저 아 형규 씨 이게 뭐 약간 아 저랑 저한테 약한 것들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사진 한번 같이 찍어서. 네. 야, 이거 저 마피아들이 너무 잘하셨다. 여기 마피아석이네 완전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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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했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좀 마무리. 조용히 주세요. 조용히 주세요. 자주 불러주세요. 예. 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색깔이. 그럼요. 네. 우리 색깔 찍고 인스타 올려도 돼요? 아 네네네네. 이게 이게 바로 생방으로 나간 거라. 올리셔도 사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돼요, 지금. 아 네. 아버님 놓고 들어오셨구나. 오히려. 오랜만에. 아이고 형님. 네, 아유. 팬입니다? 완전 팬이죠. 처음이었어요? 아니 그때도 같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동해서. 저희는 또 한 번 넘어갈게요. 여기서 같이 찍으시죠. 네, 가운데로 오세요. 예. 일단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냈습니다. 또 뵐게요. 예, 재밌었습니다. 마피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